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사진 한 장만 찍어. 아, 네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부탁할게요. 네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급작스러운데요. 야생의 선선생님.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그 일단 지금 상황이 좀 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거의 민도실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수업 5분 전입니다. 5분 전이고 걸 탄지만 너무 단중이라 이렇게만 앉아 이렇게. 아, 너 괜찮아? 어. 여기가 어디냐면 그 내가 한 점씩 발표했던 네, 그 열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모자이크 과하게 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여러분 저리하면 보시죠. 당신에게 쏟아지는 막 쏟아지는 자, 이 현상에서 저리 쏟아지는 쏟아진 그대로 한번 보세요. 당신에게 쏟아지는 마음의 폭포. 어? 내 마음이 결국 마음의 폭포죠. 내 마음이 폭포. 아, 당신 마음이 분수고 내 마음이 폭포가 같다. 그런데 저 3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가 이렇게 열연의 장소인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거의 피크닉이거든요. 여기 지금 그냥 거의 야외 한강 공원 수준입니다. 인원이 많죠. 이런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거의 자주 거의 수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요즘 그 취준 좀비라고 신조어가 방금 만들었거든요. 요즘 상황이 어때? 맨날 스토리는 열연이에요. 다소서 쓸 시간에 뭐하죠? 붙은 게 있나요? 어, 제로입니다. 아, 서류? 서류는 있어. 촬영해서 좀 올리는 컨텐츠. 프리컷. 어, 아예 그냥 재워버려. 콘서트장인 줄 알았으면 수업 여러분들 이제 2분 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 오늘 촬영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아니, 그쵸? 어, 거의 인스타 스토리용인데 다음 쉬는 시간 때 보기로 합시다. 아. 대관종인데 이보다 더 관종이 없어, 대학생 관종. 여러분들 천년형 취준 귀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 회사 브이로그가 이제 가능하거든요. 브이로그 찍으려면 회사에 들어가야지. 어, 브이로그 할 수 있죠.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쉬는 시간 때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유선생님, 일단은 너무 많이 나와서 가십시오. 저 이제 앉을게요, 자리. 아, 힘들어. 짬 거의 이제 굳어집니다. 원래는 이제 선영이 한 번 더 불렀다가 이제 다른 이제 식구들 모셨는데요. 카트과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명씩 본인 피한 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트 해주시죠. 어, 저 행정학과 7번 이름까지 이요? 아, 상관없습니다. 아, 권나훈입니다. 손나훈이요? 권나훈. 자, 권나훈입니다. 손나훈 씨 매우 좋아합니다. 아, 드립 좋습니다. 하나 반갑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수업 왜 신청했죠? 3학점짜리 PF라 그래서 꿀강으로 아, 생각보다 시키는 게 방금 졸았죠? 아, 졸진 않았습니다. 카톡했죠. 아.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행정학과 1학과 권서연입니다. 어, 발성이. 아, 거의 스포츠 아나운서죠. 좋습니다. 1학기 때 네. 아파가지고 아쉽게 발열이 무산이 된 기억이 파토가 났죠. 아, 파토 났습니다. 아주 산산조각이 났죠. 진짜 빠른 실 내. 제가 시간을 서연이는 제가 그다음에 거의 공주병인데 와, 지금 성형이 나왔습니다. 아, 스스로 네. 투항하고 있는데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아, 저는 행정학과 1학번 권서연입니다. 오케이. 왜 이렇게 수줍어 할까요? 아까 본인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본인 때문에 고려대학교 목표라는 수험생이 늘어날 거라 했는데 아, 아니에요. 저 진짜 아... 앞을 많이 달려요. 그럼 아, 아, 너무 귀엽다. 댓글 참... 이 수업 신청 왜 했죠? 아, 열풍강이라고 해서 못생기게 나오니까. 아, 이건 착각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이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카메라만큼 정확한 게 없을 텐데 그 인스타만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 그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뭐 제가 할 말 아닌데요. 끝나고 뭐하죠? 모의재판 하러 가요. 한강 놀러 갑니다. 석촌에서 갑니다. 석촌 때 다 다른 거였나? 다 아니었어요. 다 6조. 저희 지금 12명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6조가 카르텔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아. 우리 카르텔 수장이십니다. 아. 아. 저희 석장을 위해서 새로운 6조 카르텔에 들어오실 아.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내 과도한 침묵 동원에 면접을 사실 학교 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반수예요? 아, 수시 반수한다. 아, 그 면접 다시 준비해버려. 아, 알겠습니다. 친구들과 항상 좋은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닌가.